아니 이스라엘이 칸유니스를 비롯한 가자지구 남부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상대로 고강도 전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새해 들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일부 병력을 철수하기로 하는 등 저강도 장기전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남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칸 유니스주의 자치구인 바니 수아일라 지역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밀집된 도시에서 전차 사격, 공중폭격, 근접전 등을 펼치며 하마스와 전투를 이어갔는데 당시 이스라엘군은 학교와 민간 건물 등에서 무기, 탄약, 장거리 로켓 발사기 생산에 사용되는 하마스 실험실을 찾고 이를 파괴했습니다. 또한 백기를 들고 여성과 아이들 사이에 숨어있는 하마스 대원들을 발견하고 구금했다는데요. 이들 중 일부는 10월 7일 이스라엘 공습에 가담했던 사람들이라는 전언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른 시일 내 가자지구의 지역별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의 작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칸유니스 지역에 하마스 터널이 있는 곳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가자지구 남부는 고강도 전투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다른 위협이 있다. 그중 가장 첫 번째이자 눈에 띄는 것은 북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며 레바논에서 발생하는 헤즈볼라의 공격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이팔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은 그간 레바논 국경 지역에서 시아파 이슬람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와 미사일, 로켓 공격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았죠. 이번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일대에서 하마스 시설을 공격함에 따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영토 깊숙이 미사일, 로켓 등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번 레바논 공습에 반이스라엘 세력이 결집하며 오히려 중동전쟁으로 사태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레바논 공습 직후 우리는 하마스와의 싸움에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레바논의 거점을 둔 헤즈볼라의 연이은 공격에 관해 경고하고 하마스를 완벽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운 셈입니다.